약간으로서 발걸었는데요. 굉장히 떨리고요. 고생도 많이 됐는데, 준비해드리면서 오늘 파이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1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이번에 앨범은 1위를 하겠다라기보다 이제 우리 재국여자들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강해서요. 1위 하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공약이요? 네. 형식이의 사랑스러운 댄스를 보는 게, 네, 무대에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짜입니까? 뭐가 좋은가요? 공연 어려워요. 아, 공략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뮤지컬을 처음 도전했는데, 그게, 방송 매체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짧게나마 요셉 어메이징의 안무를 무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준비가 돼서 여러분께 나온 만큼 또 저희 제국의 아이들 또 저희 지하5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는 그 이상으로 이제는 다른 또 올해부터는 또 다른 여러 나라의 팬분들도 사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또 저희 좀 더 팬분들과 함께 제아스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또 올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아파이였습니다. 근데 거리가 지금 퍼레이드가 정리되는 중이어서 다른 스테이지로 지금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질문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한 번도 어려운 건 없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컨펌하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어떨까요? 동준 씨가 사랑과 전쟁에서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인에서 형식 씨가 또 연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멤버들이 반응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들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멤버이지만 정말 대중적으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요. 뭔가 동생, 친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했고 부럽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동준 군도 그렇고 형식 군도 그렇고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땠는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책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정말 혼낼 부분 딱 혼내고, 네, 정말 칭찬할 부분 저희가 딱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대중분들이 조금 더 예쁜 시선으로 저희 멤버들을 좀 봐주시면, 네, 저희 멤버들 더 힘을 내서, 네, 더 열심히 멋진 모습으로, 네,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연기력 또한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쁘고 뭐 이런 것보다 자연스러움의 표정 연기도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아쉽지만 여기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요. 부장님께서는 여기서
다 마감을 하시고 가든 스테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아파이브 멤버들도 쇼케이스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쇼케이스에 와주신 원주님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쇼케이스를 또 통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좋은 무대 즐기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아파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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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